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 교육과 다른 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요즘 또 코딩이 대세잖아. 이제 인문학과 컴퓨터공학 두 가지 학문을 아우르는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혹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개인 공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 5학년 안 해도 돼? 나는 일단 미리 들어보는 걸 추천해. 나는 통계학과 16학번 하수민이고 회계랑 금융보험을 부전공했어. 안녕, 나는 경영학과 19학번 왕정연이고 복수전공으로 문화테크노학과, 연계전공으로 문화융합 도시재생 전공하고 있어. 안녕, 나는 철학과 17학번 이은주야. 복수전공으로 문화테크노학과를 이수했고 지금은 공유복수전공으로 인문소프트웨어 융합을 전공해서 총 3가지 학과를 정복했어. 안녕, 나는 사회학과 16학번 유민준이라고 해. 나는 공유복수전공으로 UST 공유대학의 공동체 혁신을 전공하고 있어. 넌 다동은 어떻게 하게 됐어? 나는 지역이랑 문화활동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문화기획이랑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하고자 했고 그래서 문화테크노학과를 복수전공하려고 하다가 연계전공으로 문화융합도시재생 전공도 있는 걸 보고 두 개의 다전공을 함께 신청하게 됐어. 언니는 어떻게 다전공하게 됐어? 나는 꿈이 보험 계리사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식을 쌓고 싶어서 그래서 부전공을 신청하게 됐어. 혹시 다전공 어떻게 하게 됐어? 나는 솔직히 처음에 별 생각 없었거든. 근데 공유복수전공 마감하는 날인가? 교수님께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전화 받고 좀 마음을. 너도? 나도. 나도 처음에는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 그치.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다전공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인데 UST 공유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모집을 한 거라 공동체 혁신에 대한 홍보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간단하게 말하면 경상국립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가 지역 간, 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수업을 공유해서 같이 듣는 거야. 기존 교육과 다른 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지. 나는 교수님께서 전화로 이제 은주야 공유복수전공은 이제 어떤 과목이고 또 이제 이수를 하면 뭐가 좋은지를 알려주셨지. 요즘 또 코딩이 대세잖아. 근데 이제 이 공유복수전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과 컴퓨터공학 두 가지 학문을 아우르는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혹해서 이제 바로 조교 선생님께 문의를 해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 정보? 나는 원래 복수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교육과정 찾아봤었어.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거 힘들지 않았어?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거 사실 교육과정을 보면은 너무 길어. 길어가지고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학과 조교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지. 조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알려달라 하면은 조교 선생님 다 알려주셔. 우리 조교 선생님 정말 최고. 보고 계시죠? 정보. 정보는 어떻게 얻었어? 정보? 정보는 나는 이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공유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팜플렛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주신 이제 인정 교과목 목록을 보고 시간표를 어떻게 짤 건지 어떤 과목 순서로 들으면 좋을지를 좀 설계를 해봤지. 그리고 또 이건 좀 나의 지인 찬스지만 문화테크노학과랑 불문과 그리고 컴공과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 수업 괜찮아? 내가 과연 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 탁과생인데 괜찮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만약에 나처럼 탁과 친구들이 없는 분들 분명히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은 다전공을 하면 안 되냐? 아니지. 그런 분들은 이제 학과 홈페이지나 조교 선생님의 도움을 얻는 게 아마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 같아. 하지만 대학생이잖아 우리. 남들이 떠먹여 주지 않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자. 언니는 다전공하면서 힘든 거 없었어? 일단 21학점이랑 24학점 안에서 듣는 거여서 별로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20학점에 23학점. 그래가지고 나는 전공을 한 게 적게 들을 수 있어. 왜? 아마 학번마다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다를 걸? 그거 아마 잘 알아봐야 될 거야. 수강 신청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 다전공할 때 우리 수강 정정 기간에도 막 전화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다전공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강의가 많으니까 시간표 짜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시간표 안에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개인 공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5학년 안 해도 돼? 네. 4학년 때 조금 빡세게 수강 신청을 하면은 아마 5학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3전공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길 바랄게. 네, 다전공 하면 5학년 하는 거 아니냐, 졸업은 제때 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 오빠는 뭐 하면서 힘든 점 없었어? 아, 나도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힘든지는 모르겠어. 내가 하고 있는 공동체 혁신이 공유복수 전공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차피 원전공 학점이 줄기도 하고 맞아. 공유복수 전공이란 원전공이라 복수 인정되는 학점들도 꽤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시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4학년 때 복수 전공 이수 하나 완료했고 지금은 공유 복수 전공을 새로 이수하려고 5학년 하는 중입니다. 절대 학점 모자라서 뭐 성적 안 좋아서 재수강 때문에 5학년 하는 거 아니란 점 다들 알아주시길 바라며, 또 저도 시간이 없냐는 질문 받았을 때 뭐 어쩔 거야, 시간 없어? 시간 쪼개서 해야지. 계획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해야지. 그러려고 뭐 다전공 신청한 거 아니겠어? 아, 그렇죠. 나는 특별한 점보다 뿌듯했던 게 내가 건축학과 수업을 듣게 됐었거든, 연계 전공 때문에. 근데 건축학과 솔직히 듣기만 해도 막막하잖아. 내가 갑자기 경영인데 건축학과 수업을 듣는다고? 이러면서 들으러 가게 됐는데 진짜 뿌듯했던 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기말고사 때 그 전공생들 사이에서 A0를 받았어요. 나 진짜 내가 건축학과 수업에서 A0를? 나는 이때 정말 뿌듯했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교수님들이 성적을 잘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금융보험 수업 들을 때 A+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 정말 뿌듯했어. 맞아. 아무래도 전 내 전공이 아닌데 그런 전공 수업에서 성적을 잘 받는다? 교수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한데 공부를 열심히 한 내 자신한테도 정말 뿌듯한 것 같아. 정말 칭찬. 열심히 했다 이러면. 아무래도 다전공을 하다 보면 다른 학과 수업을 듣기도 하고 다른 학과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이런 걸 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이랑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조별 과제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남대, 인제대, 경상대 이런 사람들이랑 조별 과제를 하면서 막 진주에서도 같이 보고 창원에서도 같이 보고 이렇게 되게 같이 놀면서 타 대학과의 교류, 이게 가장 특별했던 것 같아. 완전 지역구 인재, 지역구 인싸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빠, 문서철이 뭔지 알아? 문서철? 문서철이 뭔데? 문서철, 이제 오빠랑 나랑 딱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문서철 전공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 인문대학 나오면 졸업하면 뭐해? 밥 먹고 살아? 직업은 뭘 가져? 난 또 많이 듣는 게 철학과 졸업하면 철학관 차려? 나 사주 봐줘. 이런 거 진짜 많이 듣거든. 근데 물론 문서철 학생들 먹고 살기 어렵지. 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전공을 하는 걸 더 추천을 하는 것. 문서철이라고 해서 다전공이 꼭 필수인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이제 또 융복합 인재를 추구하는 시대에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것 같아. 또 학생이라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를 가졌을 때 여러 학문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진로와 관련된 학업을 또 이수하면 이제 취업 현장 또 업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문사철이 그런 거구나. 사실 나도 학교를 다녀보니까 문과 계열뿐만 아니라 미공 계열 친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했다거나 본인의 전공이 진로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전공 추천! 추천! 꿀팁! 나는 나만의 꿀팁이 하나 있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꿀팁은 내 주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그리고 연계전공에 대한 과목들을 엑셀표로 정리를 해.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골라놓고 또 연계전공에서도 내가 이수하고 싶은, 듣고 싶은 과목들을 골라놓고 학점을 맞춰놓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1학기, 2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이 다르니까 이제 1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 2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강 신청할 때 진짜 유의해서 봐야 되거든.
이거를 학점 정리도 해놓고 과목 정리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간표 짤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들 골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이건 진짜 나만의 꿀팁이지만 꼭 친구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다전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안 힘들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 언니는 꿀팁 있어? 나는 일단 미리 들어보는 걸 추천해. 그 우리 수강신청 정정기간 있잖아. 그때 들어가서 다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수업인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어. 맞지. 응. 수강정정기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조교쌤, 우리 조교쌤들한테 물어보는 거 진짜 짱짱 추천해. 진짜 조교님들 최고. 꿀팁 소소하게 주자면 우선 다전공을 이수할 때 어떤 학과를 해야 할지 고민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나는 우선 본인의 진로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학과도 하나의 직업을 공통 분모로 삼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낯선 학과고 어려운 수업이다 보니까 고민이 된다 할 때는 자유선택으로 먼저 들어보는 걸 추천해. 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충분히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과만 보고 좋아 보여가지고 막 다전공 해야지 하고 이렇게 선택했다가는 그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해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해당 학과의 사람들에게 정보도 많이 없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교육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전공 꼭 추천해. 진짜 꼭 강추하는 이유가 내가 듣고 싶은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전공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나도 비슷해. 이왕이면 같은 학비 내는데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다 해볼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다전공 종류에 따라서 학위가 두 개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학위 하나보다 학위 두 개로 얻고 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나는. 나는 졸업학점을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그거 채우는 김에 다전공까지 같이 이수하면 진로에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다전공을 추천하는 거야. 대학교 4년 동안 하나의 학문만 배우기 조금 심심하잖아. 그치? 평소에 관심 있던 과목을 자유선택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나는 기왕이면 학생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공유복수전공이나 복수전공 같은 다전공을 이수하면 좋을 것 같아. 뭐 다들 너무 겁먹지만 실제로 해보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 힘들면 중간에 막말로 그만둬. 그만두면 돼. 취소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뭐 해보자고. 가보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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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예! 어떻게? 이 카메라. 진짜 드림 다 이상한데 막. 문화융합 도시재생 전공하고 있어. 이제부터 다시 할게요. 연관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전공 추천 할 건데. 이거 하면은 제 2의 학문을 배워두면 취업 현장 이제 제 2의 학문을 배워두면 괜찮아. 아, 그러면은 이거 촬영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대본 좀 보다가 해. 죄송해요. 오, 진짜 모델같이. 야, 이제 진짜 모델같이 너. 승현이 지금 사진 찍어줄 생각해. 너도 잘했어. 우리?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포즈를 해야 되는 건가? 아, 운반 다 샀어.